오늘은 원수같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수같이 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매섭게 몰아치는 하나님의 진노를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마치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부부싸움이 아니고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부부싸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때때로 딸 시온이라고도 하시고, 딸 유다라고도 하시지만, 또 나의 아내, 나의 신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신부를 향해, 나의 딸을 향해서, 이 엄청난 진노를 쏟아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다 부셔버리고요. 이것저것 다 던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던지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여기는 번역이 원래 진노의 구름입니다. 진노의 구름으로 덮으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주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던진다는 말 자체도 무서운데요. 하늘에서 던졌다. 그 높은 곳에서 땅을 향해 꽂히는 것을 보세요. 근데 그 던진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무엇을 부시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실 성전까지도 부셔버리십니다. 자기의 제단을 부수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성벽까지도 다 부셔버리셨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참다가 분노를 이제 쏟아 놓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우신가요? 늘 화내는 사람은 사실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아, 또 저러네. 아, 또 예민하네. 그냥 이러고 말거든요. 그런데요, 항상 온유하고 항상 착하고요. 넘어가주는 그 사람이 오늘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고 해보세요. 오늘 갑자기 그 진노를 쏟아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이 사람이 180도 변해가지고 막 던지고 부수고 발로 밟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나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왕이 없을 때 사사시대 때 어땠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이 왕들의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왕이 죄악을 지었지만 다음 왕이 또 선한 왕도 하나님 주셨고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지만 회개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영적 토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리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해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결코 구원하지 않으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미안하다고 하면은, 무릎 꿇고 나아가면은 용서해 주던 분이 이제는 그 화가 풀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죠. 5절에 보시면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나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께서 이제는 원수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 편이셨던 이 주님이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1절에 보시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 어찌 이렇게까지 진노하십니까?
이 정도까지 하셔야 합니까? 이제는 구원의 손을 좀 펼쳐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매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주님. 어찌 그리 진노하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다가 터지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넘치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넘치기 전에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인간론을 보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때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포세 논 빼까레라고 해서요, 라틴어로 정리를 했는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넘어갔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 이후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지금 우리까지 적용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노의 잔이 찰 때까지 그냥 죄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엔 어떻게 되죠? 영화의 단계에 가면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넘치기 전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아우, 저번에 회개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지었네. 아우, 민망하다. 그냥 저번에 회개했으니까 퉁쳐가지고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그게 아니고요. 회개 한순간 우린 용서받고 다시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셨지만 여전히 그 잔당들이 게릴라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요, 마음속에서 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주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실 때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세상이 나의 주인인지, 이 주도권이 바뀔 때 우리는 성령이 떠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주님과의 연합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건요, 이 주도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시지만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선택하면요, 쓱 빠지십니다. 여전히 계시지만. 그리고 이 죄악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깨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노의 잔이 넘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채찍을 맞는가? 아들이 맞는 것입니다. 누가 징계를 받는가? 자녀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어떤 징계가 있고 채찍이 있고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건요,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심판입니다. 심판. 우리가 받는 징계와 세상 사람들의 심판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고난이 있는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육신의 삶을 변화되라고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징계를 받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죠? 바뀌라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고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변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과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반복적인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우상숭배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산당을 좀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목상을 다 부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여전히 두고 있으니까 점점 쌓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무섭게, 부모가 자녀를 채찍질하듯이 매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노의 잔이 넘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혹시 이 진노의 잔이 차오르고 있진 않는지 점검하며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우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잔을 채우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화를 채우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인간은요, 죄를 짓고 용서받아도 또다시 죄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을 보세요. 역대기에 나오는 그 왕들을 보세요. 남유다 왕들 중에는요, 때때로 하나님께 돌이킨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을 보세요. 율법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그토록 제거했으면 했던 산당을 제거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 하나님 하늘에서 기뻐 춤추셨을 것 같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지던 죄악이 드디어 끊어졌구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런데 다음 왕 때 더 악한 왕이 나와서, 찾아볼 수 없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악한 왕이 나와서 다시 산당 제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인간은 용서받을지라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완전한 변화를 꿈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징계가 아니고 채찍질이 아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벌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진노의 잔을 받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죄인이구나 할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심판이 아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이스라엘처럼 내 안에 고쳐지지 않는 그런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데 부지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의 잔을 채우는 자녀가 아니라 기쁨의 잔을 채우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 진노의 잔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노의 잔을 채우는 자녀가 아니라 기쁨의 잔을 채우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넘어지지만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반전의 역사와 반전의 기적을 일으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